저번 시간에 안반 분류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분류법이 있다고 소개를 했죠. 뭐였죠? RMR하고 Q. 각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시스템으로서 우리 이 RMR 값 그리고 Q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도, 호크브라운의 강도를 정의하기 필요한 GSI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요식을 배웠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형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경험적인 식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분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설계, 터널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 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 표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요거 하면 좋은 가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봐요. 여기 X축이 무지보 자립 시간이고, 이게 스팬이야, 스팬. 스팬을 갖다가 터널의 직경,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RMR에 따라서 스팬별로 그 무지보 자립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RMR이 20일 때는 이게 뭐야? 스팬이 뭐 0.5m일 때는 자립 시간이 1시간, RMR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지보 그 가능한, 그러니까 지보가 필요 없는 스팬의 크기는 증가하죠.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MR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보제를 결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만큼 어떤 지보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초기 초기 예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계략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한번 볼까요? RMR 등급에 따라서 굴착 할 때 굴진장이 뭔지 알아요? 터널 굴착을 할 때 지보제 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길이가 굴진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암이 좋으면은 우리 터널 자, 터널을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암이 좋으면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암이 안 좋으면은 조금만 들어가서 바로 서포트를 해줘야 돼. 그게 뭐 샷크리트일 수도 있고 락볼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의 지보제를 적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굴진장인데, 당연히 암이 좋을수록 1등급은 굴진장이 3m, 그리고 2, 3, 4로 갈수록 굴진장이 감소하죠. 암이 안 좋으면은 한 번에 굴착도 못해. 나눠서 굴착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무너져.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지보제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반 등급, RMR 등급 가지고 기초 초기 그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우리 그 터널에 필요한 지보제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구하기도 해요. 자, 요 차트 한번 봅시다. 이것은 Q값에 대한 지보제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Y축이 터널 등가 직경이야. 등가 직경은 정의 좀 이따 하고 그냥 직경이라고 보면 일단 생각을 합시다. 자, 요 라인이 지보제가 불필요한 경계선이야. 즉, Q가 1일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다. 책을 한번 볼까? 스캔이 잘 안 됐어. 자, 한번 봅시다. Q가 1일 때는 등가 직경이 얼마예요? 한 1, 2, 한 2m 정도 되죠? Q가 1일 경우에는 한 2m 크기의 터널을 뚫어도 지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당장은. Q가 10이면은 등가 직경이 얼마가 돼요? 7대? 4인데? 막 던졌어 또? 그 4미터 정도 되죠? 저 Q가 크면 클수록 지보자가 불필요한 그 터널의 직경이 커져. 자, 그럼 다시 10에서 4미터까지는 지보자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Q가 10인 집안에서는 터널 4미터짜리 터널만 우리가 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큰 터널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지보 상태로는 안 되고 지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차트에는 지보 그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 1, 2, 3, 4, 5, 6, 7, 8, 38까지.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각 번호에 어떠한 타입의 그 서포트인지 지보젠지는 설명을 안 되어 있는데,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필요한 서포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m 크기의 등가 직경을 가진 터널을 만들고 싶다. 근데 Q가 10이었다. 그럼 몇 번 서포트를 우리가 써야 될까? 몇 번이야 그러면은? 19나 18 정도 되겠죠? 18번의 서포트를 갖다가 설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등가 직경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냥 직경이 아니라. 왜 등가 직경이냐? 등가 직경은 우리가 실제 만들고자 하는 터널의 직경. 터널의 직경이 있어요. 또는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등가 직경 곱하기 ESR이야. ESR. 자, ESR이 뭐냐? Excavation Support Ratio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굴착 지보비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이 중요도를 나타내요. 자,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은 좀 더 크게 지보재를 설치 않아 크게 그 지보재를 덜 넣어도 되고, 중요한 구조물은 지보재를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세이프티 팩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을. 자, 보면은 중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제 시공하는 이 직경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은 ESR이 1보다 더 클 테고, 그러니까 이게 커질 테고, 중요한 구조물은 ESR이 작게 작은 값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지하 구조물 터널에 대한 굴착 지보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터널이다. 그러면은 굴착 지보비가 한 2에서 5 정도다. 지하 수로다. 그럼 1.6에서 2.0. 지하 저장소 소형 터널은 1.2에서 1.3, 지하 발전소 지하 터널 방공호 0.9에서 1.1이다. 자, 항목 뒤에 그 도로 터널이 들어가요. 지하 터널이 뒤야. 우리가 지하 터널에 대해서 그냥 ESR을 1을 적용을 해요. 지하 원자력 발전소, 지하 정류장, 지하 경기장. 이 경우에는 이걸 또 낮춰줘요. 0.5에서 0.8 정도로. 그래서 ESR은 도로 터널일 경우에는 1이고, 도로나 철도 터널은 1이고,
그리고 다른 용도의 터널들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 등가직경이 등가직보다 그 터널의 실제 직경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지보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 번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그림을 내가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좀 계략적인 그 서포트 타입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는데 Q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위에 안반 상태 특징이 나와 있죠. 극히 양호부터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부터 예외적으로 불량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차트, 요 분류는 동일해요. 아까는 1부터 38까지 나눠져 있는데 요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눠지진 않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타입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보재 타입, 그 종류를. 첫 번째가 Q가 높을 때야 스팟 볼팅이야. 스팟 볼팅. 스팟 볼팅이 뭐냐면은 필요한 부분만 록 볼팅을 해준다는 얘기야. 확인을 해서 뭐 전리가 뭐 잘 발달되어 있는 로컬 그 부분에 대해서 록 볼트를 넣어준다는 거야.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클린하고 좋은 안반이면은 락 볼트를 넣어주지 않고. 그 다음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 시스템매틱 볼팅. 동일한 간격을 동일한 간격의 스페이싱에 그 락 볼트를 넣어주는 거야. 보고 필요한 부분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스페이싱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균일하게 동등하게 적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bolt and shotcrete. 록 볼트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구축한 다음에 shotcrete를 뿜어주어야 된다.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록 볼트 and fibercrete. shotcrete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유질을 갖다가 넣어줘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섬유 보강 shotcrete예요. 그래서 fibercrete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cast concrete lining or bolt and fibercrete. cast concrete lining까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고 마지막에 제일 소프트할 때는 cast concrete lining. 이것은 뭐 굴착한 다음에 볼트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바로 콘크리트 라이닝을 쳐줘야 된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용한 지보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38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아마 더 이펙트 더 아주 자세하게 지보재들이 소개가 됐을 텐데 뭐 우리가 왜냐하면은 캐스 콘크리트 라이닝 이렇게 구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럼 포 폴링 등등을 이용을 해서 그라우팅 등등을 넣어가지고 집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구착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여기 안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는 감이 오죠. 그래서 Q를 가지고 우리가 등가직경을 결정할 수가 있고 이것은 지보재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등가직경이고 지보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더 큰 크기까지 우리가 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example 한번 풀어볼까요? example 풀어보기 전에 이것도 이것은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나온 구착 지법이고 이것은 국외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기준 자체가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레인지도 비슷하고 뭐 내용도 비슷해요. 내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설명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서 그래요. 여기 power stations, major road and railway tunnel
그렇죠 여기. 메이저 로드 레일리 터널에 우리 대부분의 인프라가 들어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뭐 Civil Defense Chambers, Portals, Intersections.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nderground Nuclear Power Stations는 뭐 우리나라에 있나? 그 다음에 이것보다 Railway Station, Sports and Public Facilities and Factories. 그래서 그냥 터널이면 1.0 스테이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일 경우에는 ESR이 1보다 작아진다. 보통 일반적으로 0.8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레인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값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 example이 하나 있는데 이 주어진 주권에 대해서 Q 값을 구해서 그 무지보 상태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스팬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와클러트가 9이다. 그래서 RQD는 80을 적용했고 조인 세트가 두 개다. 여러분들 그 책의 Q를 한번 볼까요? 2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표 7.2 Rock Quality가 9이다. 9은 양호야, 양호. 양호일 경우 RQD가 75부터 90이야. 그래서 그냥 평균 정도, 완전 평균은 아니, 완벽한 그 정확한 평균은 아니지만 그래도 80을 적용을 했고 조인트 세트가 두 개다. 그래서 두 개의 두 방향의 전리군에서 4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리고 조인트 러프니스. 그래서 러프다, 러프. 러프를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여기서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여기서 small a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large b 거칠거나 또는 불규칙하고 파상이다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3을 넣었어요. joint alteration 변질도 228페이지 clay 구즈 가우지가 있어요. 가우지. 그러면은 이게 어느 경우냐? 뭐라고 가정했나? 여기는 전리면이 접촉하고 있는 경우야. 그 small a에서 large e 경우죠. 연화된 또는 마찰이 작은 점토 광물, 즉 카올리나이트 음모 등으로 피복되어 있다. 이 상태라고 우리가 보고 4를 넣었어요. Joint water, large inflow. 지하수에 따른 저감계수 5번 229페이지 Large Inflow 다량의 용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Large D번이죠. 대량의 용수 또는 높은 수압 충전물에 상당량의 유출 그래서 0.33이 적용됐고 Stress Reduction, Medium Stress 그래서 여기 230페이지에서 미디엄 스트레스가 1 어떻게 되면 SS 그래서 스몰 B에 라지 J야 중간 정도의 응력 그래가지고 SRF가 1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Q가 5가 자 그리고 이 퍼머넌트 마인 오프닝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퍼머넌트 마인 오프닝이면 얼마야? ESR이? 이게 이 차트를 따른다면은 이것이 1.6이야.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 있죠. 퍼머넌트 마인 오프닝은 1.6이에요. 그럼 ESR이 잠깐만 이것부터 구해야지. Q가 5니까 얼마예요? 등가 직정이 4m야, 4m. 근데 ESR이 1.6m니까 우리가 구착할 수 있는 최대 스팬은 얼마야? ESR 곱하기 등가 직정, 그러니까 6.4m가 되겠죠. 그렇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퍼머넌트 라이닝, 그 마이닝 오프닝이 아니라 로드 터널이라고 했다면은 등가 직경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럼 얼마가 됐을까? 얼마? 4m가 됐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로드 터널로 설계를 하고 Q가 5일 경우에 10m 직경의 터널을 내가 시공하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그 서포트는 뭐죠? 볼트 앤 셔크리트하고 시스템매틱 볼팅 한 중간 정도 사이 경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초기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이 너무 길어, 터널의 구간이. 자, 두 번 그 다음 example 한번 풀어볼까요? What rock support would be necessary for load tunnel when the diameter of the tunnel is 5m and Q는 1? 자, diameter 직경이 5m고 Q가 1인 도로 터널. 어떠한 서포트가 필요한지. 자, Q가 1이고 터널 다이아미터가 5야. ESR은 1이죠. 5. 이때 필요한 서포트는 뭐예요? Bolts and fiber crit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반 분류가 없으면 우리 터널을 설계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트예요. 경험적인 차트긴 하지만, 아이고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여긴 안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끝났는데 내가 전에 원래는 그림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터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섹션별로 RMR이 다 달라. 뭐 길이가 뭐 짧은 거는 몇백 미터일 수도 있고 어떤 거 1km 넘었으면 몇 킬로미터가 되는 그 터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위치마다 보링을 다 뚫어야지만 RMR을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갱구부에서는 괜찮아. 근데 이 여기 산 정상부에서 이거 보어링을 하려면 여기까지 엄청나게 뚫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하는데 교사비면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오피지컬 테스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이 집안의 물성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시험이 전기 비저항 탐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탄성파 탐사 등을 수행을 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 구간별 등급을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구간별로 집어적은 뭐가 필요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여기 얇게 파쇄대가 나온다.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쇄대가 몇 킬로미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좁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를 미스를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등급이 2등급 가다가 4등급이 됐어. 이러면은 지보제가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4, 5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이쪽 보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시공사는 그 손실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2등급으로 설계할 때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1등급 더 떨어지면 괜찮아. 그대로 설계를 하면 돼. 우리가 적절한 지보제 패턴을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데 2등급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공사를 멈춰야 돼. 멈추고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암반 등급 결정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럼 모든 기계 스톱하고 며칠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막 또 수억이 날아가요. 그러면은 그 현장 소장이 야 이건 안 된다. 지금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얼마인데 더 이상 손실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3등급이라고 예를 들어서 결정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무너지는 거지. 왜? 모르니까 3인지 4인지 애매모호한 거죠. 긴가민가 한 거야. 근데 며칠 스톱한 다음에 암을 다시 분류를 했더니 3등급이었다. 그러면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고 돈은 날아가고. 확실하게 산지를 알면 어느 멍충이가 이거 그냥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암반 분류로 터널의 기본적인 설계를 다 해요. 한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암반 분류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브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주어진 조건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결정하지 없을 수가 힘들 수가 있어요. 아까 요 예제에서도 나왔지만 요 정도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정확하게 이 표에서 그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엔지니어링 저지먼트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Q값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것까지 해서 암반 분류법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 렉처로 넘어갈게요. 자, 질문 있어요? 자, 암반 분류법은 여러분들 쉬어가는 그런 코너야. 머리 쓸 필요 없고 그냥 아주 잘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렉처였어요. 자, 이제 딱 두 개 남았어요. 두 개만 더 하면 이제 이 책 끝나요. 자, 지금 렉처 7, 암반 사면 안정론. 책에서는 8장이 되겠어요. 전하고 안정은 다르죠. 그렇죠? 안정은 스테이블. 그리고 스터빌리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 번의 렉처에 걸쳐서 암반 사면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불연속면에 의해서 암반 사면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설명할 거예요.
모든 그 안반 사면이 불련 속면을 따라서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전리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그래서 특정 방향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락 페일러라고 보기 어렵고 그럼 우리가 사면 그 흙의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락의 스터빌리티를 평가해 주면 돼요. 소일에서 그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끝나기 전에 배우겠지? 지금 토합하니?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 되고 그거는 지반공학에서 배우고 안반공학에서는 불련 속면에서 파괴가 발생한 경우만 다루겠어요. 그리고 안반 사면에서의 파괴는 대부분 불련 속면 따라서 발생을 해요. 굉장히 가장 크리티컬하기도 해요. 근데 풍화암 정도 가면은 불련 속면 방향이 없어. 그냥 막 다 부서져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불련 속면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안반의 파괴 형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가 원형 파괴. 원형 파괴면 이것이 이제 소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방향성이 없어. 불련 속면이 특정 방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소일이야, 소일. 그러니까 풍화암 같은 경우 이렇게 파괴가 되겠죠. 요거는 우리한테는 큰 관심사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평면 파괴, 수액이 파괴, 토플링 파괴 요 세 가지 파괴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평면 파괴가 가장 간단한 경우야. 불련 속면이 따라서 이렇게 웨지 형태로 덩어리가 쪼개져 나가는 경우예요. 두 번째 수액이 파괴는 두 개 이상의 불련 속면이 만나서 이 교선 방향으로 덩어리가 쪼개져 나가는 경우를 수액이 파괴라고 해요. 그래서 웨지 페일러라고 해요. 토플링 파괴는 사면의 방향과 불련 속면의 방향이 서로 달라. 역방향이야. 근데 이게 쪼개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토플링 파괴라고 해요. 미끄러지는 거랑 반대야. 인장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파괴, 수액이 파괴, 토플링 파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주어진 사면에서 이런 각각의 파괴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파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평면 파괴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평면 파괴. 그럼 언제 평면 파괴가 발생을 하느냐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평면 파괴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불련 속면의 경사가 사면의 경사보다는 더 작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면이 있어. 근데 이 사면의 경사보다 불련 속면의 경사가 더 커요. 이렇게 패럴럴하거나 더 커. 그러면은 웨지가 블럭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왜 안 만들어지죠? 안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사면 경사보다는 이게 너무 좀 급하다. 사면보다는 경사가 작아야지 블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그 앵글이 사면 경사보다는 작아야 돼요. 불련 속면의 경사가. 그래서 그거부터 체크해 주는 거예요. 불련 속면이 DB, 플레인의 DB 사면의 요 앵글보다 더 크면은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작긴 작은데 적어도 요거보단 커야 돼. 그게 뭐냐면은 마찰각, 불련 측면의 마찰각보다 더 작으면은, 만약 마찰각이 요게 한 30도라고 합시다. 불련 측면이 이거보다 더 완만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블럭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에? 블럭 자체는 지오매트리를 봤을 땐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 이게 안 떨어져 나가? 어? 내가 밀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불련 측면의 자체의 전단 강도가 있잖아요. 이게 전단 강도보다 더 작은 전단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뭐야 불련 측면의 그 강도를 구할 때 제일 쉬운 게 뭐였어? 응? 제일 쉬운 시험이 뭐였어? 응? 틸트. 어, 좋아. 틸트 테스트했단 말이야. 해보니까 이게 뭐 30도면 미끄러졌어요. 이게. 그럼 30도보다 더 완만하면 어떻게 해? 떨어져 있죠 지금. 이 블럭이 떨어져 있어도 안 내려오잖아. 그렇죠? 이 블럭이 떨어질 수 있지만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왜? 20기보다 더 완만한 경사에서 이 불련성 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은 전단 강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평면 파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불련성 면의 마찰각보다는 더 경사가 커야 되고 그리고 사면의 경사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평면 파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주향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사면 노출면의 주향과 스트라이크와 불련 측면의 스트라이크가 어때? 동일하죠. 평행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조금 경사, 인클라인돼 있다. 주향이. 이 정도 경사를 이루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블럭 페일러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한 여기 패러럴 한 방향인데 한 요 정도 인클라인드에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아리까리해. 뭐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정도일 때. 그래서 주형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평면 파괴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를 갖다가 예측을 해줘야 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스테레오 넷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가져오라 그랬죠. 자, 우리가 평면 파괴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불련 측면의 포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해줘요. 자, 여기 스테레오넷이 있죠. 자, 아까 얘기하길 평면 파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불련 측면의 각도를 갖다가 이 책에서는 베타라고 정의를 했죠. 아닌가? 맞지, 베타. 베타가 이거보다 커야 돼. 그렇죠? 베타가 세타보다 큰 그런 폴드를 경계 폴드를 한번 내가 찍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주향이 스트라이크가 노스 사우스라고 합시다.
노스하우스인 경우에 노스하우스이고 DB 30도인 평면에 4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30도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4는 어떻게 찍혀? 하나 둘 셋 요점 아니면은 요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스트라이크 노스하우스인 경우에는 폴이 이렇게 찍혔고 이거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폴이 어디에 찍혀야지 지금 30도보다 더 큰 경우일까? 30도보다 더 클려면 어떻게 돼? 이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찍혀 바깥쪽으로 찍혀? 바깥쪽으로 찍혀야겠죠? 그렇죠? 무조건 이 바깥쪽에 찍혀야지만 파괴가 발생을 해요. 자, 요것은 스트라이크가 노스 사우스인 경우이고 이제는 평면이 스트라이크가 이스트 웨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불륜 성면에 대해서 30도 이상인 레인지를 우리가 또 경계면을 경계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30, 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각각 점을 찍으면은 그 경계면점이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 폴드를 다 모두 다 연결하면 요 원이 돼요. 원이. 자, 그래서 이거는 주향에 상관없이 이 폴이 이 원 안에 들어오면은 30도보다 경사가 더 작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야. 즉 폴이 여기에 찍혀야지만은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릴 때 제일 먼저 이 프릭션 앵글을 가지고 이 경계를 나타내는 이런 원을 그려주면 돼요. 여기 바깥에 찍힌다는 것은 이제 알겠죠? 주향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바깥에 찍혀야 돼. 자, 근데 이 조건만 만족한다고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역 그 경계 그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Daylight Envelope이라고 해. 시계 있는 사람. 나 시계를 안 가져왔다. 응? 몇 시? 50분? 자, 아까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파괴가 발생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근데 그래서 블럭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미끄러지죠? 블럭이 미끄러지죠? 그러면은 이 파괴면이 노출되죠? 그렇죠? 이걸 Daylight Envelope이라고 해. Daylight. 빛을 받았다는 거야. 노출됐으니까 빛을 맞았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경사가 더 컸으면은 파괴면이 빛을 볼 수가 없죠.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를 가지고 이 경계 데일라이트가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데일라이트 인벨롭이라고 해. 이것은 불륜 소면의 경사가 사면의 경사보다 더 작은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선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불륜 소면이 있어요.
요게 사면 노출면이야. 그러면은 이 사면에 폴은 여기에 찍히겠죠. 그렇죠? 사면의 경사, 그 분열 측면의 경사는 이거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면의 그 노출면과 분열 측면의 스트라이크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분열 측면의 스트라이크는 이 폴보다 이 폴의 우측에 찍혀야겠어요? 좌측에 찍혀야겠어요? 이게 우측에 찍혀야겠죠? 그렇죠? 왜냐? 이 사면보다 더 완만해야지 데일라이트가 가능하죠? 그렇죠? 분열 측면 그 그레이 서클을 그려보면 이게 이쪽에 그려져야지 데일라이트 가능하잖아. 폴을 그려보면 어떻게 안쪽으로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일정할 때는 이게 안쪽보다 안쪽으로 찍혀야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폴이 찍혀야지만 평면 파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분련 측면의 그 스트라이크와 사면의 스트라이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데일라이트가 가능해요. 자, 요 그림 볼까요? 요게 지금 딥이고 요게 딥 방향이에요. 즉 이 사면의 노멀, 즉 이 사면의 최대 각도 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3번 봅시다. 3번. 3번일 경우에는 3번을 따라서 그 평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각도는 이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이 교선의 앵글 한번 봐 봐. 이 선의 앵글을 봅시다. 이때 최고지. 3번 선을 한번 봐요. 이 3번의 플런지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라이크가 분열 측면의 스트라이크하고 사면의 스트라이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 경계 각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를 그레이 서클을 돌려가면서 자, 이 방향으로서는 여기서 아홉 칸을 폴을 그리기 위해서 아홉 칸을 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좀 돌려봐요.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방향으로 데일라이트가 가능하기 위한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다시 아홉 칸을 새 들어가면 돼. 거기서 갖다 점을 또 찍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계속 로테이트 시키면서 이스트 웨스트 플레인에서 아홉 칸을 읽어 들어가서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이런 타원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데일라이트 인벨롭이야.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 영역 외부에 찍혀야지 평면 파괴가 가능해요. 그래서 노스 사우스일 때는 한 점이 찍혔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경사에 대해서 다 플러팅을 해보면은 영역이 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이 phi 마찰각을 나타내는 요 서클보다는 바깥에 요 데일라이트 인벨롭보다는 안쪽에 찍히는
요 영역 안에 그 불연식 면이 폴이 찍힐 때만 평면 파괴가 발생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이 스트라이크가 그 사면의 스트라이크와 불연식 면의 스트라이크가 완전히 다르면은 평면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요. 조건이 불연성 면의 스트라이크가 주향이 사면의 주향과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내외일 때만 평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daylight envelope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구간을 갖다가 이 경계면으로 해서 요 내부에 폴이 존재할 때만 평면 파괴가 발생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테레오넷을 이용을 해서 평면 파괴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것이 피는 30도인 일대의 이 경계를 나타내는 원이 될 테고 이것이 데이라이트 인벨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경계선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경계선 그리기 위해서는 요거는 지금 스트라이크가 노스 사우스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면 요것을 로테이트를 시켜가지고 이 불연성 면이 사면의 그 사면의 대원이 노스 사우스 방향을 바라보도록 돌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선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일라인 인벨러브 그리려면 이것을 대원을 계속 돌리면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좀 귀찮아요. 폴라넷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쉬워. 폴라넷은 우리가 폴만 찍을 수가 있죠. 폴라넷에서 피는 30도를 나타내는 경계선을 그리고 사면을 나타내는 폴을 찍어요. 그래서 폴이 이 두 리미트를 나타내는 요 지금 점 사이에 찍혀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선은 요거 다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폴라넷은 영역을 그냥 그려주면은 아주 쉽게 평면 파괴가 발생 가능한 그런 영역이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라넷은 아주 간단하고 스테레오넷 메리디오넬넷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그러면은 지금 몇 시? 10시입니다. 10시.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설명한 다음에 그려보자. 그래서 두 번째 파괴, 수유기 파괴. 수유기 파괴를 우리가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폴을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대원을 직접 사용을 해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두 개의 불연성 면이 만나가지고 이런 웨지를 만들고 이 웨지가 교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수유기 파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불연성 면 A하고 B가 있어요. 점선으로 표시됐죠. 이게 교선이야. 그리고 이게 사면의 대원이에요. 대원. 그리고 사면의 경사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지금 분류 교선의 경사하고 사면의 경사하고 뭐가 더 커요? 사면의 경사가 커요? 교선의 방향이 더 커요? 사면의 경사가 더 크죠? 그러면은 교선의 경사가 사면보다 더 작기 때문에 파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일라이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교선의 방향이, 이 경사가 마찰각보다는 더 커야 돼. 커야 돼요. 자, 우리가 대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그릴 때, 마찰각이 30도인 경계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폴 그릴 때는 안쪽으로 시켰는데 대원을 그릴 때는 바깥부터 새 들어가야 되죠. 이게 불연성면이 North South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전보다 더 커야지 파괴가 발생하겠죠. 더 커야겠죠. 자, 그리고 East West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요전보다는 더 커야겠죠. 이 경계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그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돌리면서 그려보면 이런 원이 만들어지죠. 교선의 경사가 이 phi는 이 phi를 나타내는 원보다는 원 안쪽에 찍혀야지만 또 파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경계면이고 여기 phi는 phi를 나타내는 서클이고 요것이 그 사면을 나타내는 대원이라고 한다면은 교선이 요 영역 안에 찍혀야지만 쇠기 파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쇠기 파괴는 그레이트 서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면 파괴는 폴을 이용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몇 시? 10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분류법까지 해가지고 숙제 나가니까 숙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요. 자, 이것으로서 마칠게요.